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책에 도덕 책인가 모르겠습니다. 4대 성인이 있었어요.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4대 성인들이 살아계실 때 또는 죽으면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금 살펴봅니다. 먼저 석가는 죽을 때에 주권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 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그랬습니다. 공자는 살았을 때에 살아생전 일도 아직 모르거늘 어찌 죽음 후의 일을 알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제자들에게 유언하기를 닭한 마리 빚을 대신 갚아주게나 그리고 운명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후에 삶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한나로 다시 사신 주님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이 또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부활주의를 늘 맞아고 부활하니까 그 믿어지고 믿는 것 같이 느끼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 불신에서 확신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불신에서 확신으로. 이는 변화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예수님 부활 예고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는 고 살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는 일찍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믿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수 없을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살수 있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살 자체를 믿을 수 없으니까 부활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지개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실 때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히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특히 베드로는 세 번까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부활의 예고를 믿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는 거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부활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르던 여제자들, 여제들이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시체 바를 향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살아날 거니까 3일 기다려보자 했을 텐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뭐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부활을 예고를 믿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고 난 후에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었다면 그래 사신다고 살면 산다고 하셔서 3일 기다려보자,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하루만 더 참아보자 이러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활의 예고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난 후에 빌라도에 가서 말합니다. 예수란 작자가 살았을 때 죽고 남은 삶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후에 그가 말한 대로 삶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더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병사에서 굳게 지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부활 예고란 말을 기억하고 시체가 훔쳐가고 부활했다 하면 큰일이다고 그렇게 해서 무덤을 지키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불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 갈유다는 갔고 나머지 열한 제자 중에 도마가 빠진 열 제자가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봤어?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뭐 예수님 부활해? 내가 그 손에 못 잡고 이끌어 찾아 만나보지는 못 믿어. 말이 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습니다. 듣고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봤다. 그걸 안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가 엠마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에게 알렸지만 믿지 않았다. 예. 누가복음 24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느냐? 그 말이 되느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불신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리를 듣고도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문을 놓고서 똑똑똑 하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다시 사셨군요. 이러면 믿어질 텐데 문을 끌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퓽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퓽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떠날 때는 내일 어디서 다시 보자 하고 바이바이 하고 떠났으면 그들이 부활을 믿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만나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부활하는 소리를 듣고 유령을 생각하는데 자 이리 와서 내 손 만져보고 내 입구의 창종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인자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유령으로. 그들은 부활체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고 부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보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증거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나머지 가고 담대함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전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가 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으려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담대하게 그들은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부활을 믿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부활을 확신하고 난 후에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성격은 기쁨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이었습니다. 그 핍박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이 그들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쁨 충만, 감사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지를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요, 열두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그래도 전하고 그래도 전하니까 그렇게 그들 죽인 겁니다. 바울은요, 그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살꾼이다 이 말입니다. 토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학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을 것이 아무도 없다. 역사는 사람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이거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믿을 역사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을 예언도 믿지 못하고 예고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보고도 듣고도 만져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듭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면서 한두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퉁 사라졌다면 제자들은 끝까지 부활에 대해 불신했을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은 유령일 거야, 환상을 본 것일 거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때 머물러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차례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나타났습니다. 함께 길을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그 달려가서 다른 제자에게 전합니다. 도마가 빠진 열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임원점 모르는데 나타나셨습니다. 끊임이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거듭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웠던 그들에게 나타나자 말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의 완악함을, 이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총 7명이 바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셨어요.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고기를 배 오른 그물을 냈더니 엄청난 큰 고기가 153마리 엄청나게 그물에 걸렸습니다. 두 배 참기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다 알고 그냥 입은 옷을 입은 채로 물 위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너는 이 복을 만천하에 다니며 전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 그들을 예 만졌습니다. 만지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도마 보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내 손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입구의 창자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민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내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하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유령은 뼈가 살가울 정도로 이제 있는지라고 말씀해서 만져보기도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셨고 만지게 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지게 해주었습니다. 유령은 뼈와 살이 없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먹을 것 주면서 먹어라. 먹을 것이 없느냐? 제자들이니까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힘이 나타나셔서 보이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만지게도 주시고 먹고도 주시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말씀도 하셔서 고기도 많이 잡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제 아들은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 머물다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믿게 하려고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또요,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들을 그들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이 사람도 만났다. 난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진짜 모이다. 진짜 모이다. 진짜 모이다. 아,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아, 예수님 다시 사셨다. 틀림없다. 이렇게 변해진 겁니다. 남산에 호랑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남산에서 호랑이 봤어? 그러면은 당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남도 호랑이 봤다. 저 사람도 호랑이 봤다. 저 사람도 호랑이 봤다.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봤다. 어떤 중턱에서 봤다. 어떤 사람 밑에 기슬을 봤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새끼 데리고 가는 거 봤다. 그런 사람이 수십명, 수백명이 나타난다면 신문에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수대가 당장 결성될 겁니다. 진짜 남도 호랑이 너무이다 생각이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다시 사셨어. 나 이렇게 예수 만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날 만족해 주셔서 내 본대에서 잡으셨어. 이런 자기 경험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이 예수의 부활의 확신이 점점 넘쳐나게 된 겁니다. 야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틀림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거나 구원의 확신 넘쳤거나 병을 고쳤거나 하면은 혼자 그냥 입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저 사람 나는 저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요런 상황에서 나 근심 받았습니다. 요런 상황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저 사람도 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신위 하나님이야. 병 고친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만난 만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하고 말하고 그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게 만드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부활의 영인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위험이 가득한 그곳에서 열흘 동안 성령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40일 동안 이 모형점으로 예수님 만났고 듣고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위험이 가득한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으려고 전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고 외치고 설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또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듭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거듭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예수 부활의 확신이 넘치는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